나노들이 악보대로 친다면 이렇게 되겠죠. 3번 선 5플랫 도, 그다음에 2번 선 5플랫 미를 3번 4번 손가락 누르고, 그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1번 선 소를 누른 상태에서 IMA 동시에 레를 두 번을 치죠.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다음에 그대로 3번 손가락과 1번 선이 한 칸씩 내려가죠. 내려가고 아까 4번 손가락 떼고 2번 손가락이 2번 선 3플랫 레를 누른 상태에서 C코드인데 도만 눌러주면 되죠. 1번 손가락으로 2번 선 1플랫 요것만 눌러준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7은 도를 떼지 말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2번 손가락으로 3번 선 2플랫 라와 3번 손가락으로 1번 선 2플랫 파샵 이렇게 누르면 D7이 되죠. 자, 이걸 계속 연결을 해본다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플랫에서 이루어진 그 코드 C 코드의 C 코드인데 이 경우는 이제 C 코드에 슬러시 해가지고 D 그러니까 레가 되는 거죠. 근음이 베이스가. 그다음에 B 마이너의 근음은 베이스는 D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 C 코드인데 베이스는 뭐가 되죠? 레죠. 네, 그 다음에 D7 그대로. 자, 연결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건 악보를 나눠드리는 대로 이제 하신 거고. 인터넷에서 지금 제가 약간 편곡을 했죠. 한마디 걸쳐서 약간 변주를 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변화를 준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조금 전에 했던 변화를 준 것처럼 한번 쳐볼게요. 한번씩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악보 드렸던 대로, 그 다음에 약간 변화를 준 거. 어떤 것이 난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이 난것 같아서 인터넷에 그대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전주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